오늘 라이징 스타도 왕 역할을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이 쌍화점의 조인성 씨와 함께했던 주진 모신데요.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면역이 네. 가장 핫한 스타들이라면 꼭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섹션 TV의 꽃이자 빛나는 보석 같은 코너 라이징 스타 출발! 방. 이번 주 라이징 스타의 주인공은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라이징 스타 저는 주진모입니다. 잘생긴 외모로 데뷔했지만 어떤 역할도 가장 주진모답게 표현할 줄 아는 배우. 믿음을 주는 연기자 주진모 씨가 이번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데요. 가비를 볶을 때 커피와 고종 암살을 둘러싼 이중간첩으로 돌아온 멋진 남자 주진모 씨.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둘은 절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여야 합니다. 주진모 씨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갔는데요. 한 카페.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은 오질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왜 사장님은 손님이 와도 커피만 만들고 있고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사장님, 주진모 씨 오시기로 했는데 못 보셨어요? 아저씨. 아니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 주진모 씨. 아니 지금 영화 어떻게 하시고 지금 투잡을 뛰시고 계세요? 다음 작품이 없어 갖고 뭐 여차하면 가게 하나 차리려고요. 여차하면 차리려고요. 아침 오실래요? 정말요? 네. 조금 강하게 탔는데. 네네. 맛이 어떨지. 주진모 바리스타가 만든 이 커피 맛이 어떨까요? 주리스타. 네. 와, 써. 너무 써. 너무 썼어. 너무 써. 주진모 씨와 함께하는 간단한 커피 만들기 시간.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 제가 집에서 혼자 해 먹는 방식 중에 네. 드립 커피라고 해서 그걸 직접 갈아서 이렇게 갈아요. 이제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여기 있습니다. 아, 뜨거. 거기를 잡으시면 뜨거운 물. 예. 생각보다 이제 조금 뜨거우신 부분 지금 있으시네요. 제가 작게 해서 네. 2차로 이제 그 동전 크기. 동전 크기.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땀 나고 있어요 지금. 또요. 이 커피 오늘 왜 만들어요? 라이징 스타 사상 최초로 처음부터 불만을 터뜨리시. 주진모 씨의 커피. 기대됩니다. 자, 주진모 씨가 직접 만든 커피. 과연 그 맛은? 또 써요. 네? 똑같아. 아까 거기 똑같아. 너무 써. 주진모 씨와의 아주 즐거운 데이트 준비했거든요. 고! 드디어 오늘의 라이징카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짠! 말로 먹던 리무진? 그렇습니다. 안녕 한번 해주셔야죠. 괜찮죠? 실제로 보니 정말 조각이로 새 배우 주진모 씨가 라이징카에 탑승했습니다. 요즘의 근황. 작년에 갑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마치고 지금까지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방송을 출연하는 거는 라이징 스타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영광인데요. 제가 맡았던 일리치라는 이름의 인물인데 러시아와 일본의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해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는. 일과 사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사랑은 당연히 쫓아오는 거 아닐까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주진모. 자, 혹시 ECF 기억나시나요? 와, 이거 기억나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진짜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어떤 동영상 처음 CF 중에서 첫 CF인 거예요? 네. 그때 유행어 기억나십니까? 신나게 연구를 한판한 후에 한 캠 더 해? 한 캠 더 해? 한 캠 더 해? 그때 당시에 들었던 이유가 네. 자연광장제 그렇죠, 그렇죠. 저녁 뭐 한 9시, 10시 이후에도 광고를 했나 봐요. 부부 사이 이 시간에 불 꺼놓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게 묘한 상상이 되네요. 제가 아마 이 대사로 인해서 출산 장려에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야, 전 스태프분들 감독님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자 다음은 주진모 씨 이름을 알린 작품이죠. 최민식 씨도 나왔고 전도연 씨. 아이고 선발신 도착하지. 어머나. 이 정도의 수위다라고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네. 현장 가서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래서 날 캐스팅한 건가? 막 이런 생각 들고 엄청난 인기를 얻은 작품이죠. 눈과 귀가 즐거웠던 영화 미녀는 괴로워. 이
김하중 씨가 마이크를 잡았지만 실제로는 주진모 씨가 굉장한 노래 꾼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스쿨 밴드라는 걸 좀 해봤었고요. 락. 아. 누가 이제 처음 밴드 할 때 락. 그때 그룹 이름이 그때 뭐였어요? 메가헤르츠. 예? 메가헤르츠. 우리 음악을 뭐 널리 뭐 네. 전파시키자 뭐 이런 뜻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팀이 뭐 3개월도 안 갔으니까. 예. 홍보 전화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아이돌 그룹 중에서 저 팀 참 괜찮다.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짧은 치마 입고 나오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 주진모 씨도 걸그룹에 껌뻑 죽는 삼촌 팬이셨어요? 비주얼적인 거로는 소녀시대를 네. 음악적인 색깔과 어떤 그 개성들이 믹서가 잘 된 팀은 트웬티원이라고 네. 생각해서 무인도에 한 팀과만 살아야 된다. 자, 한 팀만 꼽아주시죠. 무인도에 가면 무인도에서. 음악이 뭔 필요가 있어. 음악이 뭔 필요가 있어. 소녀시대지. 다음 영상들 정말 주진모 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진모의 특별한 상대역이라는 이걸 이제 이쪽으로 껴야겠다. 아, 그쪽으로요? 네. 형님 이러니까 뭐. 아, 너무 가까워요. 아, 가까우니까. 그러네. 아. 자, 그 첫 번째 상대역은 바로 우리 갑수 형, 김갑수 형님입니다. 자, 나오시죠. 드디어 김갑수 씨가 그렇게 칭찬했던 그 등판. 당시 파격적인 소재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드라마가 제 드라마 데뷔작이었군요. 다음 상대역은 여자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조인성 씨. 네. 아니 왜 이런 것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보신 김에 더 볼까요? 이번엔 심지어 아이고 자료들이 못 꺼져 있어요. 아주 진하게 하시네요. 어이구 공현진 씨가 어이구 아이고 공현진 씨 울지 마. 아이고 팀 연기가 잘 안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많이 들어오네요. 많이 들어보잖아요. 공영진 씨와 싸우고 나서 분위기 어땠나요? 일주일 동안 술만 마시는 기억이 나요. 조인성 씨하고 작품 끝나거든요. 아, 인성 씨는 바로 군대를 갔고요. 아, 그래서 간 건 아닐 거예요. 왜 그쪽으로 몰아가 계속? 오늘 처음 뵀는데. 처음에는 너무 몰아갔네요. 주진모 씨를 위해서 이상형을 살짝 조사해봤어요. 1번 고소영 스타일, 도도한 스타일이죠. 소녀시대 윤아 스타일, 청순한 스타일, 이어리 스타일, 섹시한 스타일이죠. 아이유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이죠. 전 청순한 거 좋아합니다. 아, 소녀시대 윤아 스타일! 안녕하세요, 윤아 씨. 뭐 언젠가 한번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주진모의 인기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명동이요. 이곳이 드디어 명동입니다! 이 젊음의 여기 느껴지세요? 네. 주진모 씨도 이곳에서 청춘을 보내곤 했나요? 그럼요. 잠시만요. 이쪽 손 한 번 흔들어주셔야겠어요. 너무 잘생겼고요. 너무 잘생겼고. 팬은 눈빛 교환 후에 심하게 부끄러워합니다. 따뜻한 포옹이 이어지자 여기저기서 난리 법석이었어요. 특히 이분. 제보라 이회수 선생님 모시게요. 이분. 주진모 씨는 되게 좋아하세요? 사랑해요. 왜요? 저 닮아가지고. 예? 네? 아, 저 혼 좀 날래요? 주진모 씨를 위해서 난 이것까지 할 수 있다고. 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진모 씨를 업을 수 있다고요? 네. 하나, 둘, 셋! 주진모 씨의 냉큼 올라탑니다. 스타워팬 모두가 즐거워하는 훈훈한 어부가 현장입니다. 주진모 삼행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진모 오빠! 아침! 진짜로! 뭐! 모양 나요! 아! 이분의 소원은 뭘까요? 내가 어부냐? 아, 업히고 싶다고요? 아유, 네. 가능하시겠어? 아~ 기분 좋게 가프리 여성 팬을 업어주는 예! 어부가 진모 형님. 야! 박수! 오늘 이렇게 직접 팬분들 만나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아,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아, 더 열심히 잘해야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스트레스를 또 풀어드리려고 사격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또 한총하죠. 대구 장소에 도착! 이번 영화에서 저격수로 나오는 주진모 씨 실력은 어떨까요? 만발의 준비를 하고 발사! 어우 깜짝이야. 능숙한 포즈로 자신감 있게 사격을 이어가는 주진모 씨. 과연 점수 포즈만큼 훌륭할까요? 이게 몇 점짜리인가요? 이것까지 10점 치는 거예요? 네, 10점. 그럼 제가 10점을 맞춰야겠네요. 자, 이번엔 바로 제 차례입니다. 팡나이퍼. 긴장하셨어요? 네? 아니요.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어우 깜짝이야. 어우 절대 무서운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도 점수는 무려 10점. 10점 만점이에요. 자, 눈을 감고 계속 쏴도 계속 10점. 저 미쳤나 봐요. 제 실력에 주진모 씨 긴장하셨나 봐요. 그렇다면 과연 총 점수는? 아이고! 아이고!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아니 보셨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10단 콤보 아니겠습니까? 자, 연습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단발성. 저희가 뭐 내기를 하나 해야죠. 남승희 선생님, back to the bomb. 닭밥 맞기 어떻습니까? 저 진짜 닭밥 세요. 아이고. 아이고. 오! 자, 이렇게 시작된 경기 먼저 제가 발사합니다. 자, 10점인가요? 됐죠? 오. 7점? 자, 이제 제 차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왠지 모를 긴장감 속에 이글이글 승부욕을 불태우는 주진모 씨. 드디어 운명의 한 발이 발사되고 7점을 넘어야 승리한다. 과연 주진모 씨 점수는 몇 점일까요? 10점 만점이죠. 안 돼! 너무 하시네요. 한 방이세요. 한 방. 피할 수 없는 벌칙 시간이 돌아옵니다. 힘주면 안 돼. 너무 아파. 이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즐거운 시간을 기념 사진으로 남겨봤는데요. 하나, 둘, 셋. 귀엽게 꾸노도 봤어요. 우리 잘 어울리죠? 찾아주는 배우가 돼야 되겠구나. 책임감 있는 모습. 역시 이런 배우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죠.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 실망시키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주는 배우 라이징 스타 주진모 씨였습니다.